메르스에 대한 안일함은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승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어제 오전까지 제대로 된 마스크 하나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공항 측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지만 직원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출국하는 인천공항. 지난달 26일 이곳을 거쳐 중국으로 출국한 승객이 2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한 하청업체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CCTV를 통해 확인해 하청에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이날 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예전에 비축해 놓은 마스크 9,400개를 지급했다고 공항공사는 밝혔습니다. 공공운수 노조가 어제 오후 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6,000명이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 자료를 낸 이후입니다. 일주일이나 뒤늦게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젊어서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어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스크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된 건가요? 실제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네네. 감염이 돼서 이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단계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그 나이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데 좀 강할 뿐만 아니라 네네. 더큰 문제는 공항에 입주해 있지만 공항공사 하청업체가 아닌 항공사, 면세점 등의 직원입니다. 이들은 승객과 직접 접촉하지만 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항공사에서 하는 거고, 네네. 또, 검역소 직원분들은 검역소 하는 거고, 공항에 한 4만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네네.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식당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 혹시 그런 항공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마스크를 쓰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그런 내리신 거는 건가요? 없어요. 뭐, 그거는 자율로 하는 건데, 네네. 마스크를 쓰는 거는, 네. 그거는 업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의 이미지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원청이나 이제 하청업체가 아니라 갑인 공항공사 같은 데서 강제로 모두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써라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노동자들이 알아서 그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착용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비상시에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끼게끔 하는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건 공항공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항공사는 항공사 등에 권고 조치는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마스크를 낀 항공사 면세점 직원들을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제 권고는 저희들이 하죠. 항공사나 네네. 뭐 상업체나 입점업체 등에서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을 갖다가 네네. 하도록 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지. 이걸 뭐 강제로 해라 이런. 아, 네네. 그럼 권고는 하셨나요? 네네. 아, 이것도 어제 차로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항에서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 중에 이런 확진 판정을 받거나 위험한 경우가 생기면 이건 바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왜냐면 인천공항을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이나 국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요.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사태가 엄중하다라는 걸 빨리 인식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